근데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가 단순히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수가 축복이라고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정말 장수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어져서 국민들이 단순한 어떤 투자자나 단순한 소비자 아니면 단순한 이렇게 직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팍팍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선진 자본시장을 향한 첫걸음, 주주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본시장에 37년 정도 이렇게 자본시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말 중대한 자리에 뉴스원 이영섭 대표님이 저를 이 기조연설자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제가 이제 37년 동안 우리 자본시장과 함께 해오면서 아주 정말 그 아주 지긋지긋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이게 고민을 하면서 일반 우리 대부분의 중서민들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정말 저와 같은 이렇게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제가 2010년도부터 정말 그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이런 이제 대담을 통해서 이 자본시장이 중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그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가 단순히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업인이 존경받고 이 부자가 존경받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장수가 축복이라고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정말 장수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의 근간, 자유시장 경제 체제고 이런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체는 뭐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기업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어떤 기업의 그 역할로 인해서 세계의 그 경제 수출 대국 10위고 종합 경쟁력으로 보면 6위권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은 그 우리들의 그 국민들의 각 개개인의 삶은 그렇게 윤택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밝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자본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양극화 문제 그리고 중고금리의 어떤 지속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몰락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중견 중소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인이나 일부 소수 지배주주에게 예속된 지 굉장히 오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코리아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요즘 부흥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들이 굉장히 부흥해서 그 밸류업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우리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78%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지주 금,
하나금융지주도 70%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KB금융지주를 우리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돈을 벌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밸류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업의 성과를 이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단순한 어떤 투자자나 단순한 소비자 아니면 단순한 이렇게 직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뭐 대주주가 됐든 지배주주가 됐든 경영인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과 일반 주주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진 자본시장을 향한 첫걸음 주주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산업화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산업화 이후에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금의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도 1980년도에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G2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세계에 내놓아도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증권시장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 태도,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주주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넘어가지?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통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식회사라는 공동체입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집단입니다. 이러다 이익 집단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정말 뭔가 좋은 아이디어, 생각 이런 부분들을 가진 기업인들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에 뭔가 기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주주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이 자금과 무형의 자산을 투자해서 이 배를 이렇게 출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라는 게 이제 기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애초에 이 주식회사 제도는 일반 주주가 됐든 지배 주주가 됐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은 이 배가 운행을 하자고 하면은 이 선박이 있고 선원이 있고 또 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에 이제 미쳐 보면은 우리도 그 직원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해서 회사가 이끌어 가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이 지배주주가 우리의 그 주식회사의 기본 근간이 되는 이사회나 심지어는 감사위원까지도 다 이렇게 그 종속돼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향해 나가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함께 이익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방법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그 방안으로 해서
주주 공동체 모두가 이익되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이 지배주주들의 이 모든 부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배주주도 일반 주주와 똑같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지금 일반 주주는 2천만 원까지는 그 15.4%로 이렇게 분리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이 2천만 원이 초과된 거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환산이 돼서 1억이 넘어가면은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니까 이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액 지분을 가지고 이 순환 출자를 통해서 자회사나 관계사를 둬서 월급이나 상여금을 통해서 가져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반기가 됐든 매년 말이 됐든 우리 사회 뉴스에 나오는 게 그 지배주주들의 아니면 경영진들의 그 월급을 이렇게 많이 오픈시키면서 우리 세상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만이 성장하고 기업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에 이 우리의 그 이익 공동체, 그러니까 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일정하게 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사회는 보다 더 이렇게 안정되고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배주주들이 대주주들이 뭐 월급이나 사기금도 많이 가져가는데 또 배당까지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은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대주주나 지배주들이 많아봐야 2, 30%입니다. 7, 80%의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이 기업에 참여해서 그 성과를 이렇게 공유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렇게 건강하게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대주주에게도 좀 적용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상속세 문제입니다. 상속 증여세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오히려 재테크보다도 세테크가 더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속세도 우리가 지금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또 자본국가로서 그 이 부분을 좀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 거의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는 50% 할증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할증 부분은 빠졌지만은 그래도 50% 이상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절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통 크게 이제는 OECD 평균 밑으로 25% 미만으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조기에 상속 증여를 통해서 자본이 이게 선순환돼서 경제 파이를 키워 이 세수를 이게 늘리는 정책을 가게 되면 우리의 좀 이렇게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대주주나 지배주주에게도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아니면 상속세 문제를 이렇게 그 합리화시켜 주는 대신에 이 우리의 그 자본시장 기업의 가치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배주주 경영진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저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자본시장 아니면 우리의 그 주주 가치 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이 의결권을 이렇게 박탈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그
이게 굉장히 법에 되게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차량을 뺏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운전 면허증을 이렇게 박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주식 투자도 법으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제재하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투자 아니면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사회 규범, 자본시장을 해치는 지배주주나 그 대주주 아니면은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 의결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잘못하다가 이 회사도 뺏길 수 있겠다는 어떤 예방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뭐 미장은 장타, 국장은 단타 이 한국 지상 떠나는 것은 지능 순이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누구나 쉽게 이 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이점이 없게 되면 정말 이 자금이 나갑니다. 이 돈이 나가면 사람도 나가고 마음도 나가고 몸과 마음이 나가고 이러면 기업까지 나가고 이럽니다. 이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투자 유인책이 있어도 사실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와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보고 이럴 때 투자할지 안 할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 주주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제도 제가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이 합병하거나 아니면은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폐지할 시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이나 BW 발행할 시 이 기업의 어떤 평가 제도를 시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이 합병이나 분할이나 상장 폐지 시는 그 시가 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그 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공동체가 이 출발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경쟁력 있게 가려고 하면은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납입 자본의 유한 책임을 지는 이 정제된 이익 집단은 이 견제받고 감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금 감사까지 3%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감사위원까지 적어도 이렇게 3% 룰로 해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그 툴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주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에서 지금 전자투표와 그 집중투표제를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제 같은 경우는 그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서 그 사전에 우리 그 주주들이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그 활동 이런 상황들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의무화시키면 좋겠고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상장사에 주시는 KTNG 하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키게 되면은 적어도 이 권력을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견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저는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교육률은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꼴찌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우리 고위직에 있는 이 뭐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학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단체를 단순히 사고팔고 하는 어떤 머니게임, 도박장, 심지어는 어떤 기업인들 중에는 휴지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투자 인구가 정말 많아봐야 5,600만이었는데 지금은 1,400만 전 국민이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국내도 투자하고 해외도 투자해보니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의 문제점, 우리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고치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말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전 국민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융투자 경제교육 이것을 그 초중고등학교에 의무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제가 한국경제TV도 주주고 메가스타디도 주주고 또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문위원도 해오면서 이 청소년 금융투자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한번 해봐라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만은 그 사장이나 회장님들 얘기가 이게 입시 교육에 반영이 안 되면 학부모들이 따라오지니까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투자 경제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의무화시키고 정말 이 입시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게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가일사 운동. 우리가 IMF 때는 바이코리아 이 우리 기업 갖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 그 개인 영역 4차 혁명 시대는 그 초 개인주의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을 벌여서 우리 밥상머리에서 애들과 함께 아니면은 그 우리 또 부모님들과 함께 그 우리가 함께 할 기업을 찾아서 중론을 모아지면은 우리 이 기업 함께 평생 이게 투자하면서 함께 한번 해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활력하고 희망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30년 동안 이렇게 이상 투자해 오면서 과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뭐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그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가 되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는 이렇게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속세 문제와 그 배당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 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 상법 382조 사망의 그 이사의 어떤 충실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그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상법 382조 사망에 보면은 이사는 정관과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 신의 성실 충실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고치지 않아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그 합병할 당시 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 적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배주주보다도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지배주 중심으로 그 대부분 이 끌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없는 나라에서 지금은 경제 대국 10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믿고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서포트 하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왔는데 그동안에 세계 선진국을 따라서 크게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정말 이 퍼스트 무브 세계의 시장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 구조도 과거의 그 일부 제조업 중심에서 뭔가 이 K컬처로 대변하는 그 정말 다양한 그 산업에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유독 우리 K-거버넌스, K-주식시장만큼은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설명할 때 뭐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통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100만 원짜리 돈통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짜리 돈통에 매년 10만 원씩 들어오는 돈통이 있습니다. 이 돈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10%씩 이익이 나는 이런 기업의 이 가치가 이 돈통의 가치가 미국에서는 45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대만에서는 25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8,9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투자자 보호 제도가 되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외면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장을 버리고 미장에 가서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중서민들은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기업의 직원으로 아니면은 기업의 뭐 납품업자로 아니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이제 자본소득을 통해서 외국에 이렇게 투자해서 벌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7, 80%는 우리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에 이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독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영섭 대표님이 정말 이 저를 이 기조 연설자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아마 이런 취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4년 동안 12시간 작업하는 일일 2교대 공장 생활을 했고 1년 동안 불광동 쉐프터맨에서 신문을 팔고 정말 운 좋게 1년 공부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서 이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이 자본시장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익혀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믿고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해와서 지금은 100여 개 기업의 이상의 그 주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 제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 주주 공동체가 함께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최근에 얘기하는 금투세 문제, 진성준 그 의장님하고도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금투세 문제도 조세 정의나 조세 형평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국가 경쟁력, 우리 자본시장을 이렇게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우리 기업들의 잘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이러한 어떤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의 그 국가 경쟁력도 우리 국민의 삶도 이렇게 나아집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습니다. 예.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뉴스원 강수령 기자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상속세 인하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밸류업 지원 세제 개편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그 처음에 그 밸류업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가려다가 아마 그 동력이 좀 이렇게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그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밸류업 정책들이 기업의 어떤 그 선의에 기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 소득을 취득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에 대해서 그 이 법인세를 이렇게 면제해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 대주주도 15.4%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25%로 이렇게 저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결정이 됐나 안 됐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주주도 15.4%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20% 정도 이렇게 낮춰서 이 대주주들이 정말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요인책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배당 문제도 그렇고 또 상속세 문제도 그 지금 논의되는 게 이 일반 그 종합소득세 40%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부존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수출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이렇게 나라인데 정말 이게 기업인들의 어떤 그 투자 환경 제가 만나본들 기업인들 보고 이러면은 이 증여세를 이렇게 낮추고 차라리 오히려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대주주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상속 증여세를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를 대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우리는 이제 자본의 근간 자유 시장 경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선순환 되지 않으면은 우리 중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뉴스원 박승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셔서 한번 좀 다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주식 투자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자산이 2010년도, 15년도까지는 크게 증가돼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저는 국내 주식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부터는 그 2010년도까지는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주가가 그 이 뭐랄까요 뭐 추세나 테마나 뭐 이런 그 모멘텀에 의해서 굉장히 출렁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발달되고 이러면서 유튜브나 블로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꼭 필요한 기업이 뭔가 꼭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냐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영자의 덕목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경영진의 어떤 덕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하는데 제가 나와서 이런 투자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 투자 문화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가
성장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자본시장이 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도 아까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 지배주주나 대주주에게 불리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배당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소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얼마든지 그 할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통 크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국민들한테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기업인들에게 기업인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웬 투자자가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형성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이 기업의 어떤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